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저의 질병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는 2019년도부터 이유를 알수 없는 근육통에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떤 사람이 제 온몸을 발로 걷어차는 것처럼 너무 아프더라고요. 특히 어깨 쪽이 정말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두 번이나 입원을 해서 검사를 받고 알아봤는데 도저히 원인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계속 아프고 하니까 이게 계속 아프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프다 안 아프다 그걸 계속 반복했어요. 그래서 결국 의사는 병명을 줬는데 그게 섬유근통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약을 먹은 지가 꽤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7월 달에 제가 그만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뒤에서 오토바이가 박아서 제가 그만 땅에 쓰러진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제가 목 쪽이 좀 다쳤거든요. 그래서 목을 이렇게 CT를 찍었습니다. 찍고 그리고 이제 공짜로 목 치료를 굉장히 오랫동안 한달 가까이 받은 것 같아요. 네. 검사를 그렇게 계속 그 도수치료랑 물리치료 이런 게좀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받았습니다. 무료로 받았죠. 네, 그리고서 이제 또 보상금도 받았고. 그래서 이제 목 디스크가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의사들이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정형외과를 가게 됐고, 정형외과 선생님이 제가 심한 일자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거북목인지 일자목인지 그런 거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제가 거북목 일자목 때문에 이 통증이 있다라는 것을 최근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3, 4년 전에 했던 의사들의 말이 뭐 하지불안장애다 뭐 여러 가지 병명을 막 지어줬었는데 그게 다 틀렸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면서 결국은 제가 앓고 있는 것은 그 목디스크로 인한 근육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은 그 목을 숙이지 않는 동작들 그리고 C자를 유지하는 것들 지금도 사실 엎드려서 바느질 하고 있거든요. 엎드린 동작이 좀목 디스크에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진짜 통증이 굉장히 완화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교통사고라는 안 좋은 걸 통해서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이거를 저는 깨달았거든요. 왜냐하면 제 몸이 어디가 아픈지 병명을 캐치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거기서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도 받아서 그걸로 이제 또 치료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게 바꾸시는 그 과정을 나로 겪게 하여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는 그런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뜨거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질병을 겪고 앓다 보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근데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그거에 대한 병명을 의사가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지 원인을 알아야지 그에 맞게 치료를 받을 텐데 저는 헛다리만 계속 짚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 교통사고의 일을 통해서 우연히 그제목 디스크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치료를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세를 바꿈을 통해서 제 통증이 완화되는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아침을 되게 건강하게 먹었는데 제가 점심부터는 무너져요. 오늘 쿠키를 두 개나 먹었거든요. 두 개랑 커피랑 저는 커피랑 쿠키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몸에 나쁘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도 안 좋은 음식을 안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경건 훈련뿐만 아니라 먹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죄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잠식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경건을 이르기를 훈련하라고 그러잖아요. 뭐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경건의 훈련은 모든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커피를 끊고 쿠키를 끊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더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하루는 되게 무겁고 깊이 있고 거룩하게 보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루는 즐겁고 행복하고 누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밸런스를 유지하거든요. 사람이 너무 행복하기만 하면 가볍잖아요. 근데 사람이 너무 일만 하고 공부만 하면 또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패턴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정말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궁금하네요. 안녕히 계세요. God bless you.